자명인데 인사신형 축술미형 자명형인데요. 이게 인사신이 있다고 해서 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인사가 행이고 사신이에요. 깨울 때 인사신형 축술미형 자명형이 깨우시는데 순서대로 인사가 행이고 사신이 행이다. 축술이 행이고 순미가 행이다. 자명형이다. 요거는 요렇게 깨우셔야 돼요. 자, 축술미형은 이제 토만 이루어진 행이에요, 이거는. 인사신형은 토화금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인이 사를 행하고, 사가 신을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축이 술을 행하고, 술이 미를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가 묘를 행한다. 그 현살이 뭐냐, 현살이. 현살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형충, 파해라고 합니다, 파해. 실제적으로 우리 사주학에서 충이 있어. 충이 형보다는 훨씬 강하거든요, 충이. 훨씬 강한데 왜 형을 먼저 해놨냐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형이 훨씬 더 강해. 자, 너 벌금 500만 원 낼래? 안 그러면 너 감옥 갈래? 그러면은, 네? 500만 원 벌금, 달러 빚을 들이더라도 500만 원 벌금 내지? 감옥 가서 한 달 있다고 계신 사람을 살 사람 없거든요? 형은 그래, 형은. 그래서 형이 아니에요. 네? 형이 생긴 원리를 알아. 이 형은 사주에서 작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사주가 어떤 때 작용하고 어떤 게 안 하느냐. 형이 사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살이, 당신 형살이 있으니까 뭐 몸에 장애가 있네. 응? 아니면 감옥 가네. 아니면 뭐 손재가 있네. 뭐 이런 얘기로 잘못 얘기하면 망신상에 다 가는 거예요. 형살 작용 안 하는데, 안 하면 작용 안 해. 아무리 사주에 있어도 작용 안 해. 근데 사주에 없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대운에서 형사를 만들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대운에서. 그럼 그때 또 작용해. 작용하려면. 자, 인사형은 자, 인호술하고요. 인호술. 이거는 화가 강해서 만들어지는 너무 강하니까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호술 삼합하고 인호술 삼합하고 사오미 방국이 만났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행살이 인호술 삼합 인사신형. 예. 자, 인사 이렇게 형이 만들어져요. 오는 이거 자형이 되겠죠. 오는 스스로 자형. 그 다음에 술미형이 만들어요. 자, 다음에 금이 왕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유축 금하고 신유술 방국하고 만나가지고 예? 사신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축술형이 만들어요. 자, 자명형은 해매미 수국, 해매미하고 신자진이 만나가지고 수가 왕성하면서 목이 형을 합니다. 그래서 요 형이 자명형입니다. 혹은, 해자축 수국하고 인묘진 목국하고 예? 만나서 여기서 또다시 여기서 자명이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인사신형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예? 여기서 만드는 게 축술미형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자명형이 만들어집니다.
질사형은 화가 강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주에서 화가 강하지 않으면 작용 안 한다 이거예요. 작용 안 한다. 사신형은 금이 강해서 만들어진 형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는 화가 강해서 강할 때 작용한다. 사신형은 금이 강할 때 작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토의 형. 축술미 여기서 이제 나타났지만 축술미 형과 토의 형은 이거는 세력을 믿고 만들어지는 형. 세력을 믿고 만들어지는 형이다. 세력을 믿고. 그래서 축술형은 어떤 세력을 믿느냐? 축술형은 축토가 해자축 방국의 수의 이제 수의 끝머리잖아요. 수의 계절의 끝머리잖아요. 끝머리. 그래서 수의 세력을 믿고 수의 세력을 믿고 술은 뭐냐면은 화의 묘지예요. 병화가 인호술 하면 묘지에 들어간다고요. 화의 묘지에 들어가는 화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축에 우리 지장을 보면 개, 신, 기가 있잖아요. 그죠? 수토에는 신, 정, 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이 왕성한 개수가 묘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정화를 향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과 형의 차이가 있어요. 충. 자, 우리 인신충의 경우에, 인신충의 경우는 충을 수평으로 충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우리가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어요. 지금은 지장간에 무인병이 있어요. 그러면 경금이 갑을 충하고, 임수가 병을 충하고 무가 뭔데 이거는 이 무토는 이걸 무토는 술토고 이 무토는 진토예요. 예? 이 무토는 무와 무끼리 싸우는 게 진토를 의미하고 이 술토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으로 얘네들은 충을 해요. 근데 형은 대각선으로 한다 이렇게. 자, 인사가 형이래. 인사형을 볼까요? 사. 인사형은 간목이 무토를 향하는 겁니다. 왜 간목이 무토를 향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인사형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무언지경. 무언지 형이라고. 은혜를 모른다, 은혜. 자, 간목이 왜 은혜를 모르냐? 간목 입장에서 개수가 뭐예요? 육칠신관계로? 인수잖아요, 인수. 예, 정인. 자, 그럼 인수의 남편이 뭐예요? 어머니의 남편이 뭐예요? 정관이잖아. 정관. 예? 네. 어머니 남편, 무토 입장에서 아니고, 개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무토다, 이 말이에요. 예. 무토. 결국은 이게 어머니면 이거는 자기 아버지야. 간목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예? 간목 입장에서 아버지요. 그럼 이 자식 놈이 아버지를 향한다, 이 아버지를 향한다. 그래서 무언지, 무, 은혜를 모르는 병 만나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자, 이 사신형도
예? 자신의 이 사화 중에 사화, 사중 병화가 임수, 사중 병화. 사중무토가 임수를 정하는 거거든 이게. 사중무토가 사중무토가 임수를 정하는 거. 이같이 형사를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현하는 대각선으로 충은 반 옆으로 옆으로 현하는데 저 충을 하는데 이거는 형은 대각선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모형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무례지형, 무례, 무례한 놈 이거 있잖아요. 네. 예? 예, 예의가 없어요. 무례지형이란다. 자, 자수 입장에서는 묘목을 생활하는데, 예? 예? 서로 생활하면서도 형을 해버려요. 형하면서 생활을 형하면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무례한 놈이다 해가지고 무례지형이라 한다. 자 형사는 십수입니다. 십수. 우리가 십수라는 말 열 번째요. 열 번째 이걸 갖다가 무슨 수로 하냐면 공망수로. 공망수로. 자 모든 형은 공망수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형사가 생긴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강해서 생겼다는 원리 있고,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형사를 맨날 할 때 맨날 할 때 자세한 설명을 안 했어요. 옛날 사람들. 뭐, 이건 이래, 지금 우리,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이건 원리가 어떻게 있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부시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아, 이건 강해서 생겨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근데, 또 적용해보면 또 이제 우리가 축술미형은 이거는 체력으로서 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는 십수라는 거는 다 의견의 일치가 있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십수. 자 해볼게요. 자 인사형은 순간에서 지지르세요. 자, 지지가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인에서 세가지고요. 네? 인에서 세서 4까지로 보는 게 아니고, 4에서 세가지고 보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 번째 해야 하는데. 동양에서는 항상 그것부터 먼저 세고 들어가는 거거든. 자, 사신형도 마찬가지. 응? 자, 신에서 세가지고. 신에서 세가 돌아와서 4까지 보면은 열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그리고 축술형도 마찬가지. 축에서 세서 수까지 보면 열 개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네. 자, 술형도 마찬가지. 술에서 세서 밑까지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술미형 떨어져요. 예. 자, 자명형도 마찬가지, 묘에서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자명형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 번째 해당되는 것끼리는 공망수다 해가지고 시수예요. 욕점은
이 포인트의 향상의 요점은 지금 그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빠진 게 있나? 자, 삼행의 승립은 삼합과 각 계절을 나타내는 방합이 교접 대립한다. 서로 만나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지지산합이 서로 생조하는 지지산합과 만나면 그게 뭐냐면은 해묘미 신자지 이게 서로 생조하는 관계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수생공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회자축에서 수생공하는 관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나면 그 기세가 지나치게 강해짐으로 오히려 형살이 작용한다는 뜻에서 지지 형살이 만들어졌다. 모든 사물은 너무 강하면 오히려 꺾이기가 쉽고 가득 차면 기울기가 쉽고 또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보면 지지 형살은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자, 가령 신자진 수국이 동방목국, 신자진 수국이 동방목국을 만나면 왕성한 목이 더욱 강강해져서 중화를 잃어버리고 신은 인을 향하고 자, 신자진 수국이 인묘진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인묘진을 만난다. 예. 자, 수국이 인묘진 동방목국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신이 인을 행하고, 자가 묘를 행하고, 진이 진을 행한다. 이거 스스로 행하는 걸 자행이라고 합니다. 자, 인신이 형이 같은데, 인신은 형이 아니고 충이에요. 인신은. 예? 인신은 형이 아니고 충이다. 그래서 자묘는 형이지만 인신은 예, 충입니다. 자, 나무 형도 마찬가지. 그래서 형살은 자주 있다 하더라도 그 형살이 해당 기운이 강해야 작용하고 강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으므로 잘 판단해야 된다. 자, 인옷을 하국이 사오미 남방이 대립하여 형을 이루고, 자, 사유축 금국과 신유술이 형을 이루고, 해묘미 목국과 해자축 북방이 형을 이루고, 신자진 수국과 인묘진 동방이 형을 이룬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네. 자, 요약한다면, 거기 나와있죠. 저기 표에 해묘미 목국하고 해자추 수국이 수와 목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놔둬놓으면 이게 이제 북방이라고 보면 이렇게 그림을 거꾸로 되네. 그림을 거꾸로 그려놨네. 예, 북방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그려놨네. 해자추 수국이 해묘미 목국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인묘진 동방을 이걸 만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사유축 금국이 신유술 금국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남방에 인옥술 남방에 사오미 화국을 만났다. 그래서 이 수국 화국 여기는 목국 여기는 금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묘형이 만들어지고
인사형이 만들어지고 술미형이 만들어지고 축술형이 만들어지고 사신형이 만들어지고 인신형 충이 이건 충이 충이 형이 안 돼 사묘형이 만들어졌다. 자 여기도 축미형 네? 충미는 형이 아니고 이것도 충이에요. 충이 이미 있는 것은 형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충이 있는 이미 있는 것은 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가 자형, 아, 자형 스스로다. 유유가 자형, 해해가 자형인데 자형은 형일 뿐 형작용은 안 한다 그랬어요. 형일 뿐 작용은 하지 않는다. 형이 형이라고 명칭만 돼 있지 형으로서 작동은 안 한다. 자, 인사신 사명은 망은 배득하다고 해서 무언지경.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은혜를 모르는 놈이야. 그래서 인사형은 갑 중에 갑에 있는데, 갑목이 자기 어머니가 개수인데, 개수의 남편은 무토인데, 이 무토를 향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갑목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 무언, 혐의를 모르는 무언한 지형이라 해서 무언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형사는, 그, 적어 놓으세요. 한 칸만 떨어져도, 지지 형사는, 에, 사주 내에서 한 칸만 떨어져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걸 적어 놓으세요. 붙어 있어야 작용한다. 붙어 있어. 형사랑 붙어 있어야 작용한다. 이거예요. 작용한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사형은 인사형은 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사신형은 금이 강하게 작용하고 축술형은 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술미형은 금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축술미 사명은 모두 토의 석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견급제 간에 형제 간에 서로 형벌함으로 무언지형이다. 서로 은혜를 모르는지 무언지형하고 세력을 믿는 세력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믿는 형이 된다고 해서 덕시지형, 시세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이 왕성한 수의 세력을 믿고 묘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정화, 정화를 형벌하고 또 술이 신금의 왕성한, 금의 왕성한 세력을 믿고 묘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해묘미가, 미토가 묘지잖아요, 그죠? 예. 을목을 형벌하게 됩니다. 자, 자묘형은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례지형이라고 하는데 자는 수이고 묘는 목이므로 수생목 하는데 자는 어머니가 되고 묘는 자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식한테 형벌한다. 형은 자 진진오 유유해해는 자기를 스스로 과왕한 것에 해당되고 이를 자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로서의 작용은 하지 않는다 하고 적어놓으세요. 형사로서 작용은 하지 않는다. 형이라고 명칭만 하지 형사를 작용은 안 한다. 자, 형사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사는 수로도 성립합니다. 수로도. 황급 중천에서 10은 살수가 된다. 죽을 살자. 공망수라고도 하고 살수라고 합니다. 수가 쌓여서 실이 되면 그 수는 모두 비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명학에서 수리학에서 10은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념할 때 10년, 20년 이거는 기념으로서는 쓰는 수지만 수리학적으로는 10, 20, 30, 40, 45로 딱딱 떨어지는 수는 제일 큰 있는 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명학에서는 10, 20, 30, 40으로 떨어지는 수는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가득 차면 뒤집어버려요. 실이 딱 차면 뒤집고 다시 채우기 때문에 딱 차는 순간 뒤집힌다 이 말이에요. 뒤집힌다. 예? 그래서 자무형은 묘에서 세워서 자무형 자까지 10번 아까 채워드렸죠? 이렇게 해서 다 실수해서 다 끝나게 되겠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인신충과 충미는 충이지 이게 인신과 충미는 충이지 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열범이 안 떨어져. 뭐예요? 자, 신금에서 세가지고 세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떨어져. 열범이 떨어져야 형산인데, 일곱 번째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형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으로 밖에 작동 안 한다. 자, 충미, 충도 마찬가지예요. 미토에서 세서 축까지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실수에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충미와 인신은 충이지 형산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층간에서 간 층간에서 칠살이라고 칠살을 하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는 살이에요. 모든 수는 일곱 번째는 살, 여섯 번째는 합이 됩니다. 예? 합이.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살수, 공망수. 예? 살수, 공망수. 자, 인산형은 화가 왕성에서 생성되는 형산이므로 사주 구성상 화가 강해야 작동한다. 사신형은 금이 강해야 작동한다. 이 됩니다. 인산형은 형이 아니고 충이다. 축철형은 해자축이 수의 체력을 믿고 술에 가장 약한 묘지로 들어가는 정화를 행하는 것으로 사주상 수가 강해야 작용한다. 술미형은 금이 강해야 할 때 작용한다. 사주 구성을 봐야 돼요. 사주 구성에 술미형이 있는데 그 사주를 딱 보니까 화가 강해. 그럼 작용 안 해요. 있어도 작용 안 한다. 축술형도 마찬가지. 축술형이 뭐 있는 그 사주에 있는데 수가 강하지 않아. 사람이 화가 강해. 그러면 작용 안 한다, 이 말이야. 자, 자묘형은 수가 강해야 작용하는데, 이게 얼려 죽는 죽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수가 강해서 작용하는 게 얼려 죽인다는, 수가 축, 수에게 있는 해자 축을 있잖아. 그죠? 얼려 죽인다는 의미도 있고, 뭐냐면 자수가 이게 순수한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 다음에 묘목은 또 이게 순수한 나무예요. 정말 이 순수한 나무라는 것은 뭐냐? 나무가 있는데 뿌리만 있기 흙이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흙이 붙어있지 않은 나무. 이 수는 진짜 이거 정육수 H2O예요. 그러면 흙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나무에 정육수를 주면 이 나무 죽어버려요. 수경재배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미네랄이라든가 이걸 다 가지고 수경재배를 시켜야 이 나무가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버려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나를 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가 죽어. 결국은 지가 죽어. 자매형이 아주 또 안 좋은 형입니다. 자, 자매형은 그 작용이 미묘하고 무시하기 좋다고 그랬어요. 인사하신 형이 사주에 같이 있어도 웃어보세요. 인사신형이 사주에 같이 있어도, 예? 사주에 같이 있어도 인사형이, 인사신형은 아니다. 인사가 형이고 사신형이지, 인사신은 형이 아니다. 축술미가 같이 있어도 축술이 형이고 술미가 형이지, 축술미 자체가 형은 아니다.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형살이 사주에 있으면 어떤 거냐? 예. 형벌 당하고요. 감옥에 가고, 부상. 납치, 구속, 그 다음에 세금 추징, 사고, 질병, 관제 구설, 그 다음에 수술도 넣어놓고 해, 수술. 그럼 형살이 강한 사람은 수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대형 수술장 쫙 대각선으로 있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술, 장애인도 넘어오세요, 장애인.
형사는 장애인도 된다. 그래서 형사는 사주에, 사주 원국에 딱 있는데, 형사는 사주 원국에 딱 있는데, 확실히 작용해. 예를 들어서 인상이 있는데 화가 강해. 그 사람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큰 대형 수술을 해가지고 몸에 큰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는 장애로 나타나고, 어릴 때 할 일이 뭐 있어? 어릴 때는 장애나, 그 다음에 이 수술, 예, 이런 걸로 나타나고요. 이거는 뭐냐, 사주원 자체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사주원 자체에 있을 때. 그러나 이제 형살이 운에서 만든 때가 있어, 운에서. 사주가 왕한, 사주가 화가 왕한데, 자, 사화가 사주에 있어요. 사화가 사주인데 화가 강해, 그 사주에. 화가 강한데 대운에서, 인목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이게 대운에서 딱, 내 대운에서 들어오면 내 사주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목이 들어와면 이 인상이 딱 만들어지면 이때 이 사람이 대형 사고를 당하거나 이때 수술을 하거나 이때 그때는 성인이 돼서 나타날 때는 뭐냐면 돈으로 날려먹든가 몸으로 안 깨지면 돈이 깨져. 세금 추징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내가 몸으로 뛰어넘는 어른에서 몸으로 뛰어넘는 뭐냐 수술로 할 몸으로 뛰어올 수도 있지만 내가 감옥 가는 것도 몸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 그 대부분 이때가 형살이 일어나면 그런 형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살이 나타났다가 운에서 빠져버리면 그 기간 동안만 나타나. 그러나 사주 원국에 사주 팔자에 아예 붙어 있는 사람은 평신을 따라. 평신 형살. 조심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 감명을 할 때 형사 이거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형사를 반드시 봐야 된다. 사주 있다. 본다. 그 다음에 대원에서 올 때 봅니다. 그래서 형사를 딱 대원 오면은 당신 조심해라. 진짜 조심하면 큰일 난다. 얘기 반드시 해줘야 돼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가 작용을 안 하느냐? 그것은 이제 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판단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파와 해는 작용이 미비해놓으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그 다음에 묘파, 사신파, 미술파, 이렇게 파는 있는데,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를 가지고 사주를 감명할 때 다시 파가 들어왔으니까 이때 안 좋다 얘기하면 망신나게 딱 맞아요. 작용이 미미. 그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미미. 그래서 이럴 때는 별로 안 쓰셔도 된다. 원래 행충파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눈으로 보면요. 뒤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 행충파해라고 처음에 사주 척경이나 이런 데다가 행충파해 써놨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원서를 보면 중국 원서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느냐 회합형충이라고 있어. 이 삼합하는 거 삼합하거나 합하는 거 합형충이라고 있어. 그래서 파해는 거의 무시해도 좋다 이런 것도 말하지. 행사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사 이거 반드시 뭐 행사 이거 몇 개 안 되지 나는 외우셔야 돼. 자 이제 합도 했고요, 흉도 했고, 흉도 다 했어요. 그러면 합과 흉과 흉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합하려고 하는 힘. 서로 합하려고 하는 힘은 삼합이 제일 크고요.
3화. 그 다음에 6화.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방아의 수술. 자, 상황은, 자, 신사진, 요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있으면 딱 삼합에 우리가 애우는 원리를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지없이 합을 하는데, 뭐, 반합도 하고요. 왕기가 꼽는데 반합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축투가 있다, 축투. 진토, 진수. 뭐, 예를 들어서, 술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토가 있고, 여기 시금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술이 암암이거든요? 네? 네, 어서오세요. 이 자술은 암암인데, 이 여기서 보세요. 암암은 여기 뒤에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합을 하느냐? 신자진을 합을 하지 자수를 아마 무시해. 신자진을 합을 하지 자수를 아마 무시해. 그러니까 한명 왕지가 하나 있으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얘네들은 다 달려와. 오야봉이 딱 있으면은, 쫄병들은 어디 있든지 휴가하면, 대체 뭐야 하면, 이래 얘네들 싹 갖다 놔. 그런데, 암압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강하지 않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합은 삼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축토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축토가 있어요? 축토가 이렇게 있어도 이 자축, 육합을 하잖아요. 육합이 있어도 삼합이 있으면 이게 먼저 따라간다니까. 네? 그래서 삼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육합. 이게 없을 때, 삼합이 없을 때 육합이 되고, 그 다음에 암합이 되고. 방합은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합이에요. 세력으로서 합. 세력을 뭉치려는 힘은 방합은 크지 않다. 합하려고 하는 힘은 방합은 크지 않다. 이제. 그 다음에 세력으로의 힘. 이것은 꼭 당연히 방압이 제일 큽니다. 세력.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다. 이거는 방압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삼합. 그 다음에 육합. 그 다음에 암합. 자, 세력이 크냐, 합이 크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를 감면할 때, 아, 여기에서 뭘 위주로 봐야 되느냐? 암압도 있고, 삼압도 있고, 육합도 있고, 같이 겹쳐졌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떤 걸 위주로 볼 것이냐? 이걸 판단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된다. 자, 이제 지지에 대해서 갈 거는 다 했어요. 우리가 지지에서 지지에서 합이 있었고요. 선생님, 저 맨 끝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암합이라는 뭐예요? 방합이 제일 힘이, 세력이 약한 거요? 아니, 세력이 약한 게 아니고 합칠려는 힘이 약한 거예요. 합칠려는 힘이 약하다고요? 네. 예, 예. 합칠, 세력은 제일 강하고. 방합은 한 자만 빠져도 이건 한 글자, 왜 회자축 방합이다. 예? 한 글자만 빠져도 이거 합을 인정 안 해요. 한 글자만 빠져. 세 글자가 다 있어야 합을 인정해. 이거는 위치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꼭 안 붙어 있어도. 예, 위치가 안 붙어 있어도. 예, 안 붙어 있어도 이게 세 개 다 있으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세 개만 다 있으면 그냥 방합을 인정. 위치 관계없이. 예, 위치 관계없어. 세력은 암막이 제일. 그렇죠. 세자축 방합하고 신자진 삼합하고의 세력. 세자축 방합이 훨씬 커요, 힘은.
자기 계절끼리 똘똘뭉쳐버렸어. 이거는 신금이 수로 하였을 뿐이고 진토가 수로 하였을 뿐인데 얘네들은 자기 세력이야. 그냥 해자축 자체가 그냥 완전히 수 덩어리야. 그냥 수 덩어리. 선생님, 그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에 대한 그 응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이 강한 놈이가 왜 강해? 강한 놈을. 자, 여기서 오화가 하나 와가지고 충을 했잖아. 아. 그래서 잘 안 깨져, 이거는. 아, 그럴 때는? 예. 네. 근데 신자적인 왕지만 하면 빵 때려버리면 확 풀려버려. 그래서 그런 게 왔을 때 어떤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응용하는 거. 예, 오화가 왔을 때 해자축 수국을 요 추웠다고 이게 다 풀려버려 없어지느냐. 안 그렇다 이거야. 이거 이 경우는 왕지가 한 방 얻어만 그냥 다 흩어져. 자, 그래서 합을 했고 축을 했어요. 자, 합은 이제 총적인 하는 거야. 합은 육합인데 지지 육합. 육합 두 종류 있죠? 생합이 있고. 생합과 극합이죠. 극하는 거. 그럼 생합과 극합을 왜 구분하느냐? 합력. 합력은 뭐가 강할 거예요? 생합이 강할까? 극합이. 합력은 극합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극합이 강. 뭉치. 생합은 느슨해. 자, 합은 항상 음량이 같으면 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음량이 같으면서 합이 되는 것은 삼합밖에 없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하는 것은 삼합밖에 없고, 삼합은 그래서, 정이 없어. 무정지합이야. 음량이 다르다는 건 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이. 예? 삼합은 무정,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정이 없는 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깨지면 그냥 빨빨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 빨빨. 그리고 유정한 합은 합이 유정하면 있잖아요. 잘 안 풀어져요. 자, 인해가 합인데, 둘 다 양인데 왜 합이냐? 체는 이게 음이에요, 체는 해가 해수가. 자, 인해합, 오미합, 그 다음에 진류합. 예. 자, 이거는 자축합이 되고 묘수리합이 되고 사신합이지. 그래서 이 이유는 서로 상극하는 고액끼리 만나서, 그래서 상극끼리 만나는 고액, 그런 극합, 상신하는 고액끼리 만나는 걸 생합. 수생모하고 또 화생포하고 여기도 토생관한다. 이러네. 자, 서로 상극하는 놈이 이래. 인간 세상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서로 좋아 내가 난 네가 좋아 이러는 사이는 그냥 좋은 사이야. 그런데 서로 미운 듯이 하다가 둘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잘 안 떨어집니다. 남녀관계. 그래서 이 극합은 강한 합이야. 서로 상극하면서 만난 합은 강하다. 이러니까. 자, 충은 오행적 상극만이 충이 아니고, 같은 오행적 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은, 충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칭궁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대칭하는 자이기 좋아. 자, 서로 마주보는 좌우충, 그죠? 충비충, 인신충, 노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그죠? 사회충. 다 했나? 네. 다 했네. 그래서 진정한 충은 해자축 수국하고 사오미 하국하고 수화하가 진정한 충이에요. 수화. 그 다음에 임묘지 목하고, 예?
신유술 금하고가 진정한 충이지, 지금 화극금, 금금과 화의 관계는 서로 상쟁관계지 충이 아니다. 예? 우리가 충을 훈련을 하지만 그 격렬하지 않습니다. 아, 합에서 빠졌네. 자, 합이 이제 이와 같은 명확하게 결혼한 명확. 남녀관계에서 일가친척 다 부르고 친구 불러가지고 유인대표까지 다 출석가지고 결혼식 사진까지 찍는 게 명확해요. 근데 암암은 암암리에 합합니다. 암암리. 남들 잘 몰라. 저거 둘만 알아. 이게 암암이에요. 암압의 근본은 지장간에 있는 거였나요? 암압의 원리가 뭐냐? 봉기끼리, 지장간 봉기끼리 합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암압이. 모든 것은 봉기끼리, 지장간 봉기끼리 합하는 겁니다. 이게 합이 되나 안 되나? 지장간을 보면 돼. 지장간에서 봉기와 합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봉기와 합을 하고 있는 봉기끼리 합이요. 예, 술토의 공기가 무토잖아요. 네. 자, 개수가 승관으로 올라가면 자수가 개수돼. 그러니까, 무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섯 개가 있어. 자수는 이제. 자, 묘신암암이고, 그 다음에, 인미암암? 추기남아. 추기. 네 개인가 보네. 어딨나? 자, 봉리끼리 암암하는 거는 네 개인가 보다. 암암은 지지암암. 신중경금하고 이게 을목하고 합이고요. 이거는 간목하고 여기 기토하고 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기토하고 간목하고 합니다. 그래서 암압은 네 개. 다섯 개.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뭐 있지? 네 개일 거예요. 자술, 축인, 인미, 묘신, 오해. 아, 오해. 다섯 개. 자, 오해 병화하고 정화하고 인수하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또 합이 또 있어요. 동주암암이라 해가지고 동주. 그래서 명합과 암암의 차이는 뭐냐? 명합은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묶인다, 변한다, 그 다음에 청산한다. 명합은 청산을 해, 명합은. 서로 정식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자식을 청산해. 근데 애인끼리 만나면 절대 청산 안 하는 게 자식을 청산 안 해. 그래서 암암은 청산을 안 해. 그래서 그게 암암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만 하지, 여기서 나온 게 없어. 이것도 한만 하지, 이거 나온 게 없어. 그럼 이거 이내는 목으로 바뀌고요. 예, 이거는 그냥 나온 거 없지만 진주는 금으로 바뀌고, 예, 이거는 토로 바뀌고 화로 바뀌고 수로 바뀐다. 그냥 변한 게 있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암압이고, 아, 저 명압이고 암압은 형상한 게 없어요. 지금 형상한다. 자, 동주끼리 암암하는 게 인모가 있고 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해. 신사. 신사 맞아요. 신사. 또 네 개 거야. 자, 이것도 봉기끼리 한다고 했어요. 오중 정화가 정임 한목을 하고, 개수가 무게 합을 하고, 요거는 임수가 정임 합을 하고, 병화가 변신 합을 해서 동주 암합한다. 이거예요. 그다음 오늘 배웠던 형사 있고요, 형.
자, 그 다음에는 거의 뭐, 그 다음에 지장과 뭐 지지에서 한 거는 다 합충형은 지지에서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죠.